안녕하세요. 양말TV의 양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이제 핫토이 제품이에요. 제가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만져보는 핫토이 제품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핫토이 아이언맨 쿼터 스케일 마크3 제품입니다. 이 마크3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니 스타크가 납치를 당해서 동굴 속에서 만들었던 게 마크1,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아직 도색도 안 한 상태로 시제품으로 만들었던 게 마크2고요.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아이언맨, 그 아이언맨의 시작이 되는 그런 수트입니다.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크기는 48.5cm 정도 되고요. 이제 무게 같은 경우에는 1523g 정도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제품은 이제 제임스 빈님께서 협찬을 해주셔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서 잘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 보면은 어떻게 건전 를 넣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가동은 어디가 어떻게 되는 건지 되게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설명서 상으로도, 그래서 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설명서만 봐도 웬만한 건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제품은 건전지가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 건전지를 넣는 데만 한 제품에 한 3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제품 일단 가까이서 한번 봐주시면, 진짜 이런 살짝 긁혀있는 효과 이런 것도 정말 잘 들어가 있고요. 되게 매끈매끈하게 도색이 너무 깔끔하고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어깨 쪽에도 살짝 이런 까진 효과 같은 거, 여기도 살짝 긁힌 효과 잘 들어가 있고, 이런 복부 정말 수트 느낌 나게 정말 잘 뽑아줬어요. 그냥 딱 제품을 보면은 어디가 전개될지 모르겠는 그런 되게 매끈하고 탄탄한 바디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막 전개가 되는 부위가 있고, 진짜 멋있습니다. 여기 옆에 팔뚝 쪽도 되게 매끈매끈 새끈하게 잘 빠졌고요. 다리 쪽도 되게 깔끔하게 잘 빠졌습니다. 이런 군데군데 긁힌 효과 같은 게 진짜 너무 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리 쪽도 이런 베어링 같은 거 잘 들어가 있고요. 옆에도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는데, 이게 좀 덜렁거리네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원래 이렇게 덜렁거리는 건지, 원래 좀 안착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방방 떠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뒷모습도 이렇게 살짝 긁힌 효과들 잘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엉덩이 쪽도 막 도색 까진 효과 같은 것도 잘 들어가 있고, 화면에서는 조금 다 날아가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되게 건전지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일단 뭐 아이언맨은 이제 팔 다들 아실 거고, 가슴 쪽 아실 거고, 제일 멋있는 눈, 눈발광이 진짜 멋있어요. 마스크에 이렇게 살짝 자석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스크 안쪽 이런 식으로 몰드, 기계적인 몰드 잘 파졌고요. 이 헤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광 기믹을 가지고 있는 그런 헤드이기 때문에 토니 얼굴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 건전지 넣어주시고, 여기 스위치 온 해주면은 여기에 이렇게 마스크를 씌워주는 겁니다. 와, 멋있죠? 진짜 아이언맨 멋있습니다. 이렇게 끄면은 이런 느낌, 키면은 이렇게 발광. 아이언맨은 이거죠. 이렇게 눈발광 들어가 있고요. 여기 가슴 앞쪽 이렇게 루즈도 자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뗐다 붙였다 할 수 있고요. 모두들 아시는 이 가슴 발광, 이쪽 같은 경우에는 여기 뒤에 이 부품을 떼서 해줄 수 있어요. 여기 옆에 있는 부품들 살짝 벌려주고요. 다른 부품이랑 간섭 안 되게 조심해 주시고, 여기 안에 손톱 넣어서 살짝 열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건전지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위에 스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스위치를 켜주면은 이렇게 가슴에만 발광 기믹이 나오는 그런 거 있고요. 멋있습니다. 진짜 멋있어요, 아이언맨. 그리고 맨 왼쪽으로 끝까지 해주면은 여기 뒤에 이렇게 날개 쪽에도 발광이 되고, 여기 가슴 안쪽 부위에도 이렇게 발광이 되는 그런 기믹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가운데로 해주셔야 모든 그런 발광이 꺼지기 때문에 꼭 가운데로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이랑 가슴 LED 기믹이 있고, 여기 다리 뒤쪽에 이렇게 부품 또 전개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뒤쪽으로, 이 허벅지 뒤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은 살짝 부품 뺄 수 있어요. 조인트 걸려있기 때문에 안에 건전지 넣어주고 스위치 온 해서 이렇게 전개해주고, 밑에도 이렇게 살짝 전개해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살짝 빼주고 스위치 켜주고, 양쪽 다리 이렇게 엔진처럼 발광 기믹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팔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발광 기믹이 나와요. 아이언맨이 자주 쓰는 그런 이제 손바닥에서 나온 빔처럼
발광 기믹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본으로 동봉되어 있는 요 주먹진 손에는 발광 기믹을 켜도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바꿔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팔뚝 있는 쪽에 부품 빼면은 이렇게 자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쪽에 손톱 넣어서 부품 빼줄 수 있어요. 이렇게 빼서 여기 건전지 넣어주고 스위치 온. 그러면 여기 이제 빔처럼 손바닥으로 빔 쏠 수 있는 거 있는데 이게 LED가 굉장히 세거든요. 그래서 눈 조심하셔야 돼요. 동봉되어 있는 이렇게 쭉 편 손가락, 이렇게 손가락 파츠 안쪽으로 볼 조인트 식으로 꾹 잘 껴주면 이런 식으로 발광이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불이 들어왔다가 나왔다가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눈이나 이런 데만큼 막 발광이 많이 센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충 이런 느낌으로 하늘 나는 그런 자세 취해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광 들어오고요. 이렇게 고개 하늘로 바라봐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봉되어 있는 루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쭉 핀 손가락 두 개 들어가 있고요. 기존에 장착되어 있던 이렇게 주먹진 손 두 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지가동손 두 개 들어가 있습니다. 저렇게 손가락 따로 넣어주고 전지가동까지 넣어주는 게 저는 진짜 좋은데 이렇게 또 다양한 포즈를 취할 수 있게 전지가동 손을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접을 수 있게끔 해줬는데 조금 뻑뻑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불안해서 다 접지는 않을게요. 그 다음에 동봉되어 있는 이제 데미지 표현이 가능한 이렇게 어깨 부품 들어가 있고 안쪽에 보면 레프트 그리고 라이트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방향을 보고 이렇게 홈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어깨 부품 살짝 이렇게 빼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홈파인 곳으로 살짝 부품 넣어주고요. 요런 느낌으로 이제 변경해 줄 수 있고 이게 기존의 어깨 장갑 그리고 이게 데미지 표현이 가능한 장갑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변경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매끈매끈한 가슴 장갑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데미지 표현 진짜 이런 뭐 총탄 짜고 뭐 이렇게 기스난 짜고 정말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슴 파츠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떼가지고 자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껴주면 돼요. 이러면은 이제 좀 전투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아이언맨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데미지 표현 좋아하시는 분들도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데미지 표현으로 해 주셔도 되고 뭐 기존에 매끈한 이런 가슴 부품 껴주셔도 됩니다. 자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슴은 되게 편하게 변경하시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안쪽에 어깨 부품 살짝 팔 걸리는 부분 조심해주고 앞쪽 어깨 부품 이렇게 살짝 빼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빼주면은 안에 여기 미사일 런처 같은 거 들어가 있어요. 조심히 이렇게 빼주고요. 이렇게 닫아주면은 어깨에 이렇게 총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믹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팔 안쪽에 보면은 와 이것도 이렇게 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조인트 걸려 있는 거 조심해주고 이렇게 빼서 옆으로 벌려줄 수 있습니다. 요런 느낌으로 해서 살짝 올려줄 수 있고요. 여기 팔 안쪽에 있는 요 부품도 이렇게 가운데 빼서 한쪽은 위로 그리고 한쪽은 아래로 이렇게 내려줄 수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보면 이렇게 미사일 있습니다. 요거 이렇게 살살 빼줄 수 있어요. 그래서 힌지 이용해서 빼주고 여기는 다시 이렇게 닫아주고 여기 안착시켜주면은 이렇게 팔뚝에서 미사일 이렇게 장착할 수 있는 그런 이런 기믹 들어가 있고요. 요런 것까지 신경을 써주네요. 그리고 미사일 다시 빼고 여기 어깨 안쪽에 있는 부품 이렇게 가져와 주면은 요런 식으로 조금 기계적인 느낌 날 수 있게끔 뭐 연출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보면 볼수록 깜짝 놀라게 만드는 토니 스타크의 여분의 헤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얼굴 같은 경우에는 발광 기믹 때문에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 발광 기믹만 들어있는데 이 얼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니 스타크 얼굴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진짜 핫토이를 되게 대단하다고 느낀 게 그런 진짜 영화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얼굴을 어떻게 양산화를 하지? 그래서 이렇게 여기도 마스크 자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석 이렇게 떼주면은 와 진짜 이거는 그냥 토니 스타크가 영화에서 그냥 바로 튀어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모공 표현 같은 것도 진짜 잘해줬고요. 와 그리고 이렇게 뭐 상처난 거 살짝 긁힌 자국 그런 거 그리고 뭐 수염 저기 안쪽에 콧구멍 그렇게 눈알이랑 눈동자 표현까지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진짜 이 얼굴을 이 제품 하나만 만들어준 게 아니잖아요. 수백 개에서 수천 채는 뽑았을 텐데, 야, 진짜 대박인 것 같습니다. 저 팔자주름이랑 이 콧대 높은 거, 일단 이 모공 표현이 진짜 너무 멋있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와, 진짜 신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스크를 맨날 빼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자석을 이용해서 이렇게 위에 마스크를 안착시켜줄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살짝 열고 있는 듯한. 그리고 여기도 살짝 올려서 이렇게 고정해줄 수 있는데, 이건 뭐 발광 기믹이니까 이러면 로봇캅 같죠?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도 서로 변경이 가능해요. 조금 더 데미지 표현을 위하려면 요 마스크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기본 마스크.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런 아이언맨 발광 마스크 말고 토니 스타크의 얼굴을 껴주고 싶으면 안쪽에 볼관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볼관절 조심하면서 이렇게 폭 하고 빼주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껴주면 이제 발광은 안 돼도 토니 스타크의 얼굴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와, 진짜 멋있네요. 진짜 영화에서 튀어나왔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 제품의 가동 같은 경우에는 얼굴은 앞쪽으로 살짝, 그리고 뒤로 이렇게 올려줄 수 있고요. 볼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돌려줄 수 있어요. 360도 이렇게 돌려줄 수 있고, 목을 앞으로 이렇게 쭉 빼줄 수도 있고, 살짝 뒤로 이렇게 올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는 안쪽에 볼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뭐 걸리는 부품들만 없으면은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고, 여기 어깨 장갑 피해주시면은 이렇게 위쪽으로 뻗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팔뚝 있는 쪽에서 360도 돌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여기 팔꿈치 쪽에서 이런 식으로 라쳇 요 정도 접힙니다. 그 다음에 손목 같은 경우에는 뭐 볼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자유로운 편이에요. 이런 식으로 아예 이렇게 좀 꺾어줄 수도 있고, 아무래도 좀 퀄리티를 중시한 제품이다 보니까 뭐 가동성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좀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지가동선, 이런 식으로 각각 개별 가동이 다 가능하고요. 여기 위에 가슴판 있는 쪽에서 여기 부품들 살짝 올려줄 수 있어요. 여기도 이런 식으로 뒤에 부품 걸리는 거 조심해주고, 이런 식으로 안에 힌지 이용해서 빼줄 수 있거든요. 허리 옆으로 요 정도 돌아가고요. 그리고 반대쪽으로도 이렇게 살짝 돌아가는 정도고, 저는 또 신기했던 게 여기 보면은 되게 매끈매끈하잖아요. 관절이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들리면서 딱 위쪽으로 자동으로 올라오면서 두 클릭 정도 이렇게 허리가 접어집니다. 그러면 뒤에는 이런 식으로 벌어지고요. 와, 진짜 신기하네요. 진짜 기술력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와,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시 매끈한 복부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옆에 열어줄 수 있고, 여기도 이렇게 열어줄 수 있고, 안쪽에 볼관절 들어가 있어요. 이 볼관절을 밑으로 이렇게 당겨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당겨줘서 90도 이상으로 이렇게 올려줄 수 있고, 라쳇 관절은 아닌데 되게 단단한 관절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로도 살짝 이 정도, 그리고 여기 고관절 있는 쪽에서 살짝 돌아가고요. 여기 밑에 허벅지 있는 쪽에서도 살짝 돌아가는데, 이 허벅지 부품을 또 연장해 줄 수 있어요. 요런 느낌으로 이렇게 연장해서 이렇게 조금 더 돌려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무릎에서 이렇게 라쳇 관절로 두 번 요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접어줄 수 있고요. 그래서 허벅지를 연장하면 다리 길이가 요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발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쪽으로, 그리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뒤로는 요 정도, 앞쪽으로는 이렇게 앞에 부품 조심해주고, 여기 발등에 있는 부품도 이렇게 살짝 슬라이드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은 옆으로 한 요 정도 뻗어지는 것 같고요. 설명서상으로는 조금 더 뻗어지는 것 같은데, 저는 불안해서 못 움직일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원형 부품 쪽도 여기 걸리는 부분 조심해주고, 살짝 이렇게 빼서 좀 기계적인 느낌 날 수 있게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봉되어 있는 이 베이스, 이게 디럭스 버전에만 들어가는 베이스인데, 아마 일반 버전은 여기 밑에 있는 판만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팔까지 뒤에 조립을 해줄 수 있고, 안쪽에 보면 건전지 넣을 수 있는 거 있거든요. 그것까지 넣어준 다음에 불을 켜면 여기 밑으로도 조명이 나오고, 여기 앞에 이렇게 흰색으로 조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폭은 한 31cm 정도 되고요. 높이는 약 한 16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베이스 위에 올려서 하늘로 날아가는 듯한 그런 효과 연출해 줄 수도 있고요. 뭐 장식장 있는 분들은 베이스 자체의 크기나 높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잘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저 멋있는 베이스 위에 불까지 다 켜놓고 올려놓으니까 진짜 멋있습니다. 이제 우연치 않게 되게 좋은 기회가 생겨서 만져본 첫 핫토이였는데요. 아 진짜 제가 가지고 있고 제가 이제까지 해왔던 제품들은 뭔가 재밌고 가지고 놀기 좋은 제품? 좀 요런 느낌이라면 아 진짜 핫토이 아이언맨 이 커터 마크3 제품 같은 경우에는 와 소장하고 싶다. 진짜 퀄리티 좋다. 와 이런 제품도 있구나. 진짜 좀 눈이 높아지게 하는 그런 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동성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좀 만지기 두렵고 또 제 제품도 아니기 때문에 막 만져보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뭐 아이언맨 하면 딱 떠오르는 자세 이렇게 땅 치는 자세 한번 해봤는데 아 가동성도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뭐 별로 비슷해 보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한번 따라해봤어요. 아 진짜 눈이 너무 높아지게끔 해준 그런 제품이었던 것 같고요. 와 진짜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유만 된다면 아니면 제가 수집 라인이 마블 쪽이라면 이렇게 큰 제품이었어도 구매를 했을 것 같아요. 와 진짜 다시 한번 놀라게끔 하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뭐 퀄리티, 가동, 루즈, 표현, 뭐 웨더링, 도색, 그리고 뭐 LED 기미 와 진짜 너무 멋있어요. 다시 한번 이 제품을 협찬해주신 제임스 빈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핫토이 쿼터 스케일 아이언맨 마크3 제품의 영상 리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